일단 한국에서 저희는 군대를 열심히 다녀왔고 2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였죠. 공백기 동안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는 시간보단 각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는 혼자 모든 걸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기다렸다만큼 와는 없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저 깊이 이렇게 따뜻하고 반가움이 이렇게 촥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넷이서 같이 했던 게 애들 군대 가기 전에가 글램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이렇게 다 같이 모일 때딱뭐 할까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글램핑이 좋겠다 해서. 오, of course it rains. It's the road. 저희는 항상 뭐네 명이서 같이 하면 it always fucking rains. Right? Every time. 저희를 어떻게 보면 억누르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좀 벗어나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모인 게 2년 반째인? 그렇지. 진짜? 2년 반 만이라고? 그렇지. 2년 반째 모여 있어. 2년 반 만에 오니까 느낌이 다르다. 맞아. 진짜 다르다. 그때는 약간 착착했거든.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는지, 어떤 것들을 할 건지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점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트랜스플랜트에서 제임스랑 그때 캐브랑 나랑 도준이 재영이 and I think Rachel was there too. 다시 좀 앨범에 대해서 다음 앨범 너네가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떤 거냐 대략이라도 너네가 생각하는 게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컨버세이션을 시작을 했어. 근데 얘기를 하다가 더로즈의 메시지는 항상 From the beginning it was like heal together.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으로 항상 음악이 우리의 항상 힐링 매개체였음. 맞아 맞아. 그거를 그랬으니까 우리 진짜 주제로 삼아 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이제 미팅할 때 이제 얘기가 딱 나왔던 거지. 그러면 앨범 제목을 아예 그냥 깔끔하게 힐로 가자. 왜냐면 너무 너무 잘 맞는 거야. 특히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시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의 떨어져 있을 동안 뭔가 그런 상처들이 생겼을 거고 맞아 힐할 될 것들이 또 있을 거고 당연히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곡을 쓰지만 우리도 약간 리스너가 같이 되는 입장에서 같이 힐링이 되겠다. 우리 네 명의 그 관계도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언더스탠딩이나 이런 게 근데 그 와중에도 그때 우리 세 명 있어. 재영이가 노래를 하나 들려서 잘 쓴 거를 재영이가 쓴 노래가 내가 그때 들었을 때는 약간 재영이한테 뭔가 이 내보내는 게 약간 필요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이 곡이 밖으로 나와야 돼. 재영이를 위해서도 그 재영이가 힘든 그 감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 느낌이었어. 가사도 들어보면 딱 그거야. 나 괜찮다. 나 괜찮다. 나 잘 있다. 잘 있다. 걱정 마라. 그리고는 나중에 본 마음이 나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근데 여기 진... 있다가 저기 있다 계속 흔들리고 그러다가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또 반대쪽으로 가니까 또 반대로 치우치고 그 중간을 못 찾겠더라.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너가 방금 얘기하면서 약간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약간 난 시서 이런 것도 해보고 있을 것 같아. 시서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뭔가 너도 맞출 수 없는 약간 그 밸런스를 그래서 그거 찾기 힘든 약간 밸런스 뭐 시서 괜찮아. 시소 아니면 그렇지 시소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이제 연습실 아직 안 가봤잖아. 학주식 광고 거기 한번 다 같이 들어보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쭉 있었던 것들이랑 그 썼던 것들 한번 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진짜 이 열악한 공간에서 학주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러면서 팀워크를 다시 다지는 거죠 저희는. 그럼요 그럼요. 보이나? 어떤 거? 이만한 방에서 저희가 첫 곡을 썼어요. 그렇지 딱 이만했네. 그 옷 막 걸려있고 옷, 침대, 컴퓨터 싹 다. 네. 근데 지금이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열악해요. 맞아. 왜지? 왜 그러냐면 도진이한테 너무 고맙지만 여기를 구해서 진짜 못 구한 것 같아요. 맞아. 한국에서 혼자 구했는데 맞아. 굳이 이렇게까지 열악하게 했어야 되나? 근데 약간 지금 그러게. 약간 또 드는 생각은 근데 오히려 컨셉에 더 잘 맞지 않아? 네. 약간 다시 초 뭐라 그러지? 초심으로 돌아가는 근데 초심을 다시 더 열악하게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됐다면 이만큼에서는 더 밑에 내려서 이제 그만큼 이제 더 도약을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When a frog wants to hop, they hunch back and then jump, you know? Okay. That's right. 더 많이 구부리는 중이에요. 가평 갔다 와가지고 타이틀곡이랑 그런 거 우리 앨범 이름이랑 거의 뭐 이제 다 어라인 됐잖아. 우리가 네 명에서 다 아이디어가 정확히 있잖아. 그럼 우리 어제 힐 나왔던 거 HEAL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다 괜찮음? 좋은 거 같음? 나는 괜찮아. 나는 완벽한 거 같아. 곱씹어 봤을 때 나도 딱 좋은 거 같음. 그때 나왔었던 게 약간 우리가 힐링 받는 프로세스를 팬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떤지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테라피 세션처럼 약간 그런 거지. 공유를 하고 거기서 우리는 또 영감을 받아서 like write something. 그러면 완전 진짜 완전 engaged engaged album like fan and artist engaged album. Wow, I like that. 내가 힐링이란 단어를 언제 썼을까 하면 그냥 놀러가면 와 힐링이다. 근데 그 의미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힐링이랑은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그것도 힐링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힘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난 힐링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내뱉었던 단어가 저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누구나 아픈 상처는 있고 누구나 자기만의 트라우마나 자기만의 힘든 포인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힘든 걸 겪었지만 그러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가 지금 힘든 거를 인지하고 이걸 힐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기의 이야기가 우리 노래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몰입도랑 그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어떤 노래에 참여했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을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각자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희끼리도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가 떨어져 있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좀 지나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좀 공유하고 좀 나누면서 힐링을 하면 어떨까 해서 힐이라는 주제로 잡게 됐고요. 스토리를 다 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인코퍼레이트 한 그 제일 많이 그 스토리를 보고 느껴져 뭔가가 느껴져서 그걸 쓴 사람을 약간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까지? 뭘 하자. 난 좋은 것 같아. 뭘 같이 하자. 하루를 같이 보내던 그러면서 같이 추억도 만들고 we could like shoot it all.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라서 뭔가 딱 감동 오는 걸로 같이 쓰고 그분 만나고 그 와중에 재영이 스토리를
하나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뭐 섹션 느낌으로 해가지고 또 이걸 제대로 다루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재영이만 괜찮다면. 그래, 재영이만 괜찮다면. 그럼 나도 하루 같이 보내주는 건가? 너가 그 소리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보여준 거야. 너가 좋은데? 하고 싶은 걸로 할 수 있어. 좋은데? 저희가 뭐 음악을 만들어서 그게 어쨌든 뭐 슬픔을 이겨낼 수 있거나 뭐 더 행복할 수 있거나 그러면 그게 다 저희는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뮤지션으로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That's all we could do. 24살에 만나서 그게 29까지가 챕터 1이었다면 이제 챕터 2인데 이번 챕터를 시작하면서는 좀 더 서로의 그 성숙함이 음악에 묻어져 나는 것 같아요. The Rose and Soul, let's feel it! 어쨌든 저희는 그냥 의지로 이렇게 기대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의지를 할 수 있고 어디에서 이 친구가 나한테 의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그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기댈 수 있어서.